아, 얘들아 같이 볼게. 블랙라벨 풀어본 얘들아 한번 같이 볼게. 지금 보면 뭐의 범위를 구하는 게 22번의 목표야? 뭐의 범위야, 나연아? Y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Y를 포함한 무슨 식을 세워야 돼? 정자야, 무슨 식? 불응식 같은 부등 식이야. 그럼 한번 복습 좀 해볼게. 자, 3이 800보다 크다. 이거 부등식 맞아, 아니야? 맞죠, 맞죠. 이거 맞아. 그냥 부등호만 포함되어 있으면 참 거짓을 따지지 않고 그냥 부등호만 포함되어 있으면 부등식이야. 그래서 나연이보단 도연이가 더 낫다고. 알겠지? 그래도 부등호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답이 될수 있냐? 그건 또 아니지. 그래서 자, 봐봐. 지금 보면 X에 대한 부등식이지. 이거 X, Y에 대한 관계식이지. 그럼 요 관계식을 X는으로 정리해야 될까? 아니면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 예빈아, 뭐로 정리를 해야 될까? X는으로 혹은 Y는으로. X는으로 정리를 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 Y의 식이 나오지. 그러면 그 y의 식을 여기 x 쫓아내고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도현아, 왜 설명만 하면 눈 비비면서 졸려고 해? 자, 그래서 x는 뭐야? 12 마이너스 4y지. 여기까지 괜찮니? x 남겨놓고 12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준 거야. 도현 알겠어? 나연 알겠어? 선생님 되게 똑똑하신데?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봐봐. X 쫓아내고 누구 집어넣는다고? 뭔 소리야? 12-4y야. 알겠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2-4y 써놓고 8보다 작다 써놔. 여기까지 괜찮아? 자, 부등식의 성질.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뺄수 있다, 없다? 있다, 없지? 있어, 없어? 없는 거 어, 맞아,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도현아? 도현이, 도현이 맞지? 도현아, 뭐를 뺄까? 12를 빼줄게. 그러면 요 가운데를 y만 남기는 게 우리가 목표야, 지금. 여기 가운데를 y만 남기는 게 목표라고. 그럼 11을 빼줘. 그럼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12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뭐로 나눠줘야 돼, 주아야? 4 아니야? 정재야? 마이너스 어, 맞아. 마이너스 4로 나눌 건데, 그때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돼? 바뀌지. 그럼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4.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1. 여기는 y지. 근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가 답이야. 그래서 쓸 때는 조금 더 예쁘게 쓰고 싶다. 1보다 크고 y는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아니, 문제를 풀면서 왜 등호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뭐야? 갑자기, 어? 시험에서 하도 등호 쓰래 가지고. 아. 알았어요. 알겠죠? 정리 좀 해주세요. 좋아요. 웃지 마. 물결? 물결? 정자, 너도 틀렸잖아. 너는 등호 썼잖아. 네 저격한 거는 모르고 그냥 주와 물결 한번 썼다고 그냥 어? 지는 시험 50점대 받아놓고 그냥 어? 그 저기 누구냐 민우는 어?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 82점 나왔는데 어차피 반평 56이라서 제가 평균이잖아요. 너 반, 너는 반평균 56이야? 반평균 56이에요? 지린다. 실거 아니야? 절반이 아마 아니 지리라는 너는 몇 점이야 반평균? 1학년 평균이 어? 1학년 평균이 1학년 평균이 40점이라고? 어? 야, 그럼 정재가 높은 거네. 뭐 높은 거야. 정재가 높은 거네. 너는 진짜 엘리트네.
왜? 아니 왜 이렇게 바보들만 보였나? 아니 그 정도 솔직히 그 정도 시험은 아니었거든. 어렵긴 어려웠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 40점 아니잖아. 한 80점 되지 않아? 평균? 아 진짜?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 40점이면 그래도 한 20점, 10점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 아니야? 100점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야? 100점 아예 없어. 아예 없다. 100점은 없을 수 있어. 아예 한 명 있을 수. 아 빨리 정리할 거 하고. 수혜분할 문제. 어? 뭐라고? 수혜 분할. 수혜 분할이 뭐야? 아 저기. 네 3은 1답. 아 그거? 어 값 쓰지 말고 이건 하라고. 아 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못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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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운다. 정재야 뭐 약 먹었니 아니면 ADHD야. 아니 뭐 먹 약을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먹어야 할 약을 안 먹었거나. 그쵸, 먹어야 할 약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 이게. 얘들아 그러면 이제 21번 한 번 더 볼게. 21번 21번 지금 21번 잠시만. 맞아. 맞아. 어, 정재야. 네? 그만해. 네. 그거 그만 돌려. 너 좀 공부할 때 좀 그 좀 진지한 자세로 공부를 하세요, 좀. 어? 좀 어? 채점 말해. 그거 채점 해야지. 그리고 아, 답지 없어? 답지 좀 이따 줄게. 민준아, 네가 하면 그 정재 바이브가 안 나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재 바이브가. 응?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야. 예빈아, 됐니? 어, 아니야. 어, 아니 그러니까 등호를 쓰면 안 된다고.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아까는 조금 잘못된 예시를 보여준 거야. 뭐야? 답이 이거야? 네. 다시 해야 되겠다. 맞아요. 정재는 못 가 나왔니? 맞아. 조용히 해! 네. 잠깐만요. 뭐야 답이? 네, 아직. 어, 맞아. 찍어버린다, 진짜. 같이 볼까, 얘들아? 아니요. 내가 찍었어. 도나? 왜? 어, 그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네가 몇 번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내가. 아니야. 어. 엄마한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가 실수로 못 챙긴 거잖아. 근데 그 어머님만 고생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고생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다음엔 더 잘 챙길 거 아니야. 이게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나오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벌을 주는 거야, 태윤아.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버려주는 거야. 아, 뭐 시험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해이해져가지고 그래. 알겠지, 태윤아? 달게 받으세요. 제 답이 나오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 그러면 안 나온 거지. 자, 볼게. 봐봐. 지금 보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이지. 요거를 찾는 게 목표지. 그러면 A의 값 찾으려면 A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A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대신에 X 대신에 A에 대한 식을 써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요 식의 형태를 변형시켜야 돼. X는 무엇의 꼴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거 2를 넘겨주면 A 플러스 2 되지. 그 다음에 도현아, 며칠 곱할까? 그렇지. 그러면 X는 2 A 플러스 며칠까? X는 2A 플러스 며칠까? 와우. 됐지, 여기까지. 그럼 봐봐. 초록색으로 쓸게, 이제부터. 2A 플러스 4의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 이하가 되겠지. 자, 첫 번째, 뭐 해줘야 될까, 나연아? 아니, 이, 뭐야, 넌 시험지 쓰면, 그거 서술형 쓸 때, 이.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 해줄게. 그럼 이 A가 똑바로 앉아, 팔개지 말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보다 크고. 0. 0 이하가 되겠지. 네. 태윤아, 뭐 해줘, 이제? 그러면 A는 0 이하가 유지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7이지. 자, 여기까지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 음수범위라. 요게 2분의 7이 몇 점 몇이야? 3.5. 그럼 요거 마이너스 3.5지. 만약에 요거를 원트 했는데 틀렸어. 그럼 무슨 선 그거? 수직선 그거. 태윤아 어디 봐, 태윤아. 여기 0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5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정수가 뭐가 있을까? 4. 마이너스 4.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뭐뭐 가능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하지. 그 다음에 0까지 합쳐주면 답은 마이너스 6. 알겠지? 선생님, 저거 X를 하나 다 대입해도 돼요? 안 돼. 됐니? 아니, 뭐하러 X를 하나하나 대입해? 식 정리하라고. 끝이잖아. 요거 닫은 친구들은 다음 27번 할게요. 정리가 되면 27번이야. 자, 지금 27번 풀고 있는 친구 손? 이제 풀려. 그러면 나연이 한번 볼까? 어떻게 정리를 해놨나? 나연이 원투로 맞춰서 틀렸어?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를 했을 때 맞춰서 틀렸어? 못했지? 근데 수직선은? 그래, 수직선 잘 그려야지. 도현이는 그렸네. 저쪽은 좀 이상해서 그리고. 틀렸어. 넌 그러고 있어. 왜요? 원장님이 CCTV를 보시면서 아니 저 반은 뭐 하는 반일까?
조용히 해봐. 맞아. 맞아. 친 친구 있니?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할 게 없는데. 아니에요, 진짜 거의 다 했어요. 27번 하고 있는 거 같지? 맞아. 몇 번이야? 어, 그렇지. 쟤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오. 얘들아 같이 볼까? 아니요, 저 진짜 거의 다 했어요. 아니 뭐 거의 다 할 게 없다니까. 그냥 딱 보면 답이 딱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키를 2번을 지금. 아니야. 줄이 몇 번? 맞아. 예빈아 나왔니? 몇 번이야? 맞아, 답 4번이야. 자, 봐봐. 1차 부등식이지.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 첫 번째 조건은 부등호가 있어야 돼. 너무 당연하지. 두 번째 조건은 1차 식이 나와줘야 돼. 자, 식의 차수를 결정짓는 거는 무슨 항일까? 식의 차수를 결정짓는 거는 무슨 항일까? 도현이? 몰라요. 민준아? 몰라요. 예빈아? 최고차항이야. 네? 어떤 식이 있지? 어떤 다항식이 뚱 하고 있어. 그럼 얘 차수를 결정짓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야.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 아니 제일 높은 차수를 가진 항이야. 요거 다항식이지? 맞아? 네. 다항식이지. 이거 몇 차 항이야? 3차. 2차. 아 미안. 2차 식이지. 네. 왜 2차 식이야? 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얘는 무시. 알바가 아니지. 그래서 최고 차 항의 차수가 그 전체 식의 차수를 결정지어. 이게 다항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요거를 싹 좌변으로 넘기더라도 부등호는 사라지지 않지. 근데 넘겼을 때 뭐가 있으면 안 돼? x제곱항은 있어서는 안 되지. 맞아? 네. 여기 ax의 제곱 있고 여기 2x의 제곱 있지. 넘겨주면 a-2의 x의 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a가 8 나왔어. 그러면 x의 제곱이 살아있지.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0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a가 몇이 나와야 돼? 2. 그럼 2차 항이 사라졌으니까 2차 식은 안 되지. 네. 대신 1차 항도 사라지면 안 되겠지. 네. 자, 봐봐. 2차 항은 사라져야 돼. 그냥 없어져야 돼. 필요가 없어. 그냥 암덩어리야. 맞아? 네. 그러면 1차 항은 살아 있어야 되지. 얘는 살려야 돼. 그러면 B가 뭐면 안 될까, 도연아? 그냥 6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지 뭐가 된다고? 1차 부등식이 된다고. 알겠지? 알겠지? 다시 정재야. 네. 어떤 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거는 뭘까? 최고차. 맞아. 다음 33번 볼게요. 아. 얘들아 33번 풀고 있지? 네.
맞아. 맞아. 아니야. 어, 어디가 뭐죠? 이거야? 오, 맞아. 우와, 맞아. 우와, 맞아. 어딨어? 뭐, 맞아. 맞아. 이거야? 맞아. 누구 한 명 남았는데? 누구예요? 아,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조인이 됐어? 봐봐. 뭐야? 같이 볼까? 도연아? 스킵할까? 아니야, 미안 도연아, 하자. 자, 봐봐. 3x 플러스 7, 그 다음에 9x 마이너스 5 있지? 그럼 요거 부등식을 풀 거야. 그럼 9x를 넘겨줘. 그럼 뭐야? 도현아 뭐야?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x가 어떻게 될까? 이쁘다. 작거나 커요. 아,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다지. 맞아? 작거나 크면. 그럼 봐봐. 이 마이너스 3x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맞아? 그러면 도현아 여기에다가 먼저 뭐부터 할까? 마이너스 3을 곱해줘. 근데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뭐를 곱해? 마이너스 6보다. 뭐야? 아, 그러니까 2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식의 값이 2-3x 마이너스 4지. 그럼 마이너스 4 이상이어서 답이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x 가지고 있으면 x를 2-3의 x로 만들 때 첫 번째 과정 뭐 해야 돼? 도현아? 그러니까 x라는 문자가 있어. 이 x라는 문자로 이 문자를 만들 거야. 새로운 식을 만들 거야. 그럼 첫 번째는 x에다가 뭐를 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3을 곱해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x로 바뀌지. 그 다음엔 뭐 해주면 될까, 도현아? 이항이라는 거는 여기서 쓸 수가 없잖아. 여기 식의 요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되지. 근데 얘가 되고 싶어. 뭐가 필요한 거야? 둘의 차이점을 한번 봐봐. 얘한테는 없는 얘만 가지고 있는 거. 1을 뭐 해주면 돼? 그렇지. 1을 더한다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과정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2를 더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도현아, 알겠니? 식의 형태 바꾸는 방법 알겠어? 알아야 돼. 다음. 그 50번 볼게. 50번.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똑바로 앉아. 맞아. 맞아. 조현아 봐봐. 여기까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근데 요거 이유를 뭐 엉망진창이야. 책 한번 잘 써봐. 지금 요거를 이양시켜야 돼. 뭐야? 아니야. 아 문제 좀 똑바로 읽어봐. 뭐야? 포기야? 아. 맞아. 맞아. 자 얘들 한번 같이 볼까? 어 맞아. 지금 보면 얘가 뭐에 대한 1차 부등식? X에 대한 1차 부등식.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표지. 도현아 맞아? 그러면 좌변에는 뭐만 있어야 돼? 우변에는? X 빼고 다 있으면 되지. 그리고 이거든 뭐 이거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바꿔주면 돼. 지금 보면 여기 AX는 좌변에 잘 있지만 얘는 꺼져야 돼. 맞아?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5x-10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5x는 좌변으로 옮겨줘야 돼. 그 다음에 2a는 우변으로 옮겨줘야 되겠지. 그래서 적당히 옮겨주면 지금 ax-5x고 부등호의 방향은 바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우변으로 이항시켜지니까 도현아 뭐가 돼?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a를 이항시키면 뭐가 돼? 그 다음에 원래 남아있던 게 뭐였어? 5x는 여기가 있네.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 뭐로 묶어줘? x를 묶어줘. 그러면 뭐만 남아? a-5가 x가 곱해져 있고 여기에서 2로 한번 묶어줄게. 2고 a-5지. 여기까지 괜찮니? 어? A-5 보면서 그냥 이거 지워버리면 돼? 안 돼? 돼? 안 돼? 그냥 지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A가 5보다 작으니까 A-5는 뭐야? 0보다 작다는 거를 꼭 데리고 있어야 돼. 맞아? 그럼 지우는 과정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 도현아? 왜, 도현아? 음수로 나눠서 그래. A-5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로 나누지.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거 어디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 왼쪽 가리키고 있었지.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써주는 거. 그러면 결론 X가 뭐보다 작아? 2보다 작아. 가장 큰 정수는 도현아 볼까? 그렇지. 끝이에요. 알겠지. 마지막은 조금만 어려운 걸로 하자. 안 해. 64번 할래. 64번. 어? 대표 문제 따위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요 유형이 제일 어려워. 알겠지? 그리고 도현이는 그 조금 기본적인 식 연산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주아도 저기 그때 뭐야 한 2시에 나와서 9시에 가면서 이렇게 했거든. 도현아? 알겠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거.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지 않아 도현아? 그치? 그 식 연산하는 거 좀 많이 해야 돼. 일요일에 나와. 2시간만 하고 가지 마 그리고. 알겠지? 나랑 출근 같이 해서 나랑 같이 퇴근하면 돼. 저도 할래요. 깝치지 마. 아니면 좀 숙제로 미리 내줄까 도현아? 어.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 프린트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긴 해.
그리고 오늘은 좀 외울 때 집중해서 외워줘. 알겠지? 너 진짜 이러다가 여기 반 유지가 안 돼. 알겠지, 도현아? 할 수 있어. 40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 40점이 뭐가 어려워. 답이 왜 몇 번이야? 1이요. 그럼 틀렸어, 멍청이. 아니야. 뭐야? 64번 푸는 건데? 아닌데? 1번? 아닌데? 잠깐만. 오, 굿. 아니야. 다음에, 어? 안 틀렸어. 그거 맞아. 와, 나 이거 진짜 그거 블랙라벨하고 최상위 할 때 진짜 엄청 강조했는데. 예빈아 됐어? 그냥 침을 뱉어라. 진짜 뭐. 몇 번? 아니야. 나 들어오네. 응? 나? 너? 몰라? 빨리 하면 빨리 가는 거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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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못하면 10시에 가면 돼. 아, 개멍청이다. 아니야. 어, 맞죠? 3번이야. 저 애들 한번 같이 볼게. 뭐 몇 번? 아니야. 네? 아니야. 네? 자, 같이 볼게. 지금 보면 자연수 X가 없어야 돼. 그러면 얘부터 좀 풀어볼게. 저기 태윤아, 여기 봐야지. 이거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도현은 뭐? X에 대해서? 그럼 3X 이항시켜주면 몇 X야? 마이너스 8X. 3X 이항시켜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2 이항시켜주면 2A 마이너스 뭐야? 양변 뭐로 나눠? 도현아? 아니야. 좌변에 뭐만 있어야 된다고? X 앞에 뭐 있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8분의 2a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 돼. 맞아? 그럼 이거를 편의상 k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거를 무슨 선 위에다가 올려야 돼? 수직선. 자, 봐봐. 여기를 k라고 잡아 놓을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왼쪽 부분이 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없어야 돼? 자연수가 없어야 돼. 맞아? 그러면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면 위치가 1이 오른쪽으로 가면 됐겠지. 요거 괜찮니? 1이라는 숫자 자체가 k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지금 여기 범위 안에서 자연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동을 하다가 K랑 1이 같아지면 될까 안 될까? K랑 1이 같아진다는 거는 봐봐. 맞아. 안 돼 안 돼. 여기가 1은 K가 되면서 여기 범위 안에 1이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를 갖게 돼.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그러면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K가 뭐보다 작아야 돼? 1.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K가 뭐래? 이거래.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8분의 2A 마이너스 2가 1보다 작아야 돼. 도현아, 양변에다가 뭐 곱하면서 시작할까? 마이너스 8. 그렇지.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야? 왼쪽. 어, 그렇지. 2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 그러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돼. 알겠지?
자, 만약에 자기가 한번 시도를 했는데 틀렸다. 무조건 그려야겠지? 알겠지? 자, 숙제는 여기까지. 몇 문제야? 60문제? 66문제? 상도 그려요. 아, 상 생각해 볼게. 알겠어, 상 빼자. 상 빼는데 64번 대표 문제는 풀어야 돼, 알겠지? 네. 그러면 대충 한 10문제 빠지니까 한 50문제? 일주일치 숙제인데 이 정도면 무난하잖아. 도현아, 다음 주부터 연산 연습을 좀만 하자. 이번 주부터는 각이 안 나온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 지금 요거 다시 한 번만 풀면서 정리해 주세요.